오늘 영상은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퇴직을 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고 싶은 분들 혹은 학생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5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이었고 2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인이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온라인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살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핵심 키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핵심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핵심 관념은 말이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첫 번째 목표다 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직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벗어나는 걸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걸 가장 첫 번째 목표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사과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빌 게이츠가 될 수 없고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 특성에 따라, 뭐 성격에 따라 직장 생활이 더 맞는 사람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이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단순 직장에서 일하는 것 말고도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루고 싶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추측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해서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루었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성향이 직장생활과 맞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나쁘지 않다면 이 영상은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 나의 첫 번째 목표인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게 중요할까요? 인간은 말이죠. 본인이 의식에, 본인이 정신에 첫 번째 1순위 목표라고 지정이 된 것에 따라 행동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저의 관념에 따라 제가 어떤 직장 생활을 했는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게으른 직원이었습니다. 게으른 직원이라고 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남한테 미루고 뭐 그런 나쁜 직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직원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말이죠. 자, 보통 회사 생활을 떠올릴 때 어떤 상황을 언급을 할까요?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 매니저한테 잘 보여야 되고 뭐 헤드쿼터한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될 근무 시간이 이 정도라면 이 정도를 더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내가 해야 될 작업량이 이 정도라면 이 정도로 해서 더 신용을 쌓아야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상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간관계도 수월해지면서 실적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나도 승진을 할 수 있고 연봉도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사는 게 평범한 문화가 돼버렸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아예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저희 직장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판매원이었는데 어느 날 매장 근무 시간이 끝나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조금씩 눈치를 주기 시작한 거죠. 아, 우리가 이거를 끝내야지 다음날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아, 우리 조금 남아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저와 같은 세일즈 동료들은 알았어, 남을게. 남아서 같이 일하자. 다 그렇게 남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 저 혼자만 어, 나 근무 시간 끝났으니까 가야 돼. 굿나잇, 바이. 이러고 혼자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판매원 특성상 근무 시간에만 딱 근무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고객들과 항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야 되거든요. 저한테 개인용 폰만 아니라 판매용 폰이 따로 있었는데 출근 직전까지 핸드폰을 아예 보지 않고 퇴근 직후에는 핸드폰을 아예 꺼놨습니다. 누가 연락하든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판매원인 제가 매장에서 일하지 않는 날에 제가 며칠 동안 도왔던 고객이 와서 구매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판매원들은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찾아가서 혹은 매장에 출근해서 그 손님을 도와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일단 판매를 하니까 실적이 올라가고 뭐 돈도 더 많이 벌겠죠.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쉬는 날에도 출근을 하기 때문에 직장 상사한테, 매니저한테, 심지어 헤드오피스한테 이 판매원은 아주 열심히 일하는 판매원이다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쉬는 날에 고객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오늘 매장에 가서 무언가를 사겠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제 고객한테 친절히 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 매장이 없지만 제 동료 누구누구가 매장에서 근무하는 날이니 그 친구가 친절하게 도와줄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넘겼습니다. 자, 직장 내에서 저처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단점은 뭘까요? 일단은 게으르다 혹은 개인주의적이다 라는 이미지가 씌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직장 내의 상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겠죠. 회사 내에서 할 일이 산더미같이 남아서 다같이 남아서 일하자고 하는데 저 혼자만 근무 시간이 끝났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일에서 쏙 빠지고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매장에 와서 무언가를 구매하겠다고 한다면 판매원들은 와서 그 고객을 도와주고 실적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쉬는 날이니까 나는 안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라는 식으로 빠져버리니까 제가 실제로 나쁜 짓을 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직장 상사의 눈에는 아니꼽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씩 조금씩 쪼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직장 상사가 뭐 본사, 헤드쿼터, 헤드오피스 쪽에서 저를 제 동료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은 다 남아서 일을 하는데 너는 딱 근무 시간만 지키고 집에 가네. 애들은 쉬는 날이어도 본인들이 고객을 신경 쓰고 도와주는데 너는 고객을 신경 쓰지 않네. 그렇게 계속 눈치를 주고 쪼고 쪼고 쪼임을 당하니까 상당히 스트레스가 크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까 짚었던 핵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뭐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겁니다.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승진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을 높이는 게 아니라 빨리 내 부업을 본업보다 높은 수익을 내게 만든 다음에 이 직장으로부터 퇴직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에 내 첫 번째 목표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거야 라는 아주 명백한 목표가 심어져 있지 않으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 나는 뭐 회사 생활을 5년 정도 더 하겠지, 10년 정도 더 하겠지, 15년 정도 더 하겠지 이런 식으로 의식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직장 생활을 5년에서 10년 정도를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목표 의식이 심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제 동료들과 같이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굳이 45시간, 50시간을 더 일하고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의 업무를 계속 생각하는 그런 굴레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겐 경제적 자유라는 첫 번째 목표가 강력하게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그것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굳이 상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 한두 시간을 더 남아서 일을 해야 될까? 과연 이게 나한테 경제적 자유를 선사해줄까? 아니, 그러면 난 그냥 집에 간다. 내가 쉬는 날에 고객을 위해서 굳이 출근까지 해야 하는 게 과연 나한테 경제적인 자유를 선사해줄까? 아니, 그럼 나는 안 간다. 지금 상사가 나한테 눈치를 주고 회사한테 쪼임당하고 조금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그러면서 내가 아끼는 시간과 에너지를 내 부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 부업이 성장하게 된다면 과연 그 부업은 나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선사해 줄 수 있을까? 예스. 그러면 이대로 가는 게 맞다. 자, 여러분이 명백하게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즉 우리 집중력과 에너지, 시간을 쓸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보겠습니다. 본업과 부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과 집중력의 총량이 10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본업에 10을 쏟고 있습니다. 10의 에너지, 10의 체력, 10의 집중력, 10의 의식. 그럼 그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부업에 쏟을 에너지와 시간과 집중력과 체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부업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본업의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겠죠. 자, 저는 과거 제 직장 내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집중력을 부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본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기 시작했죠. 본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죠? 게으르거나 개인적이라는 이미지가 씌어지고
매니저로부터 상사로부터 눈치를 받거나 쪼임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업, 즉 직장 생활로 평생 먹고 살 거라는 다짐을 하지 않았기에 직장 생활이 저에게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업에만 올인을 했고 부업의 시간과 에너지와 의식과 집중력을 집중시키다 보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부업이 수익 크기가 본업을 넘기 시작했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본업을 관두고 나머지 에너지와 시간조차도 부업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업이 곧 본업이 되었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본업에선 그 누구보다 게으른 사람이었지만 부업에선 그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말해보면요, 본업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업에선 그 누구보다 게으른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이상 부업에 집중할 에너지와 시간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자,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업을 키워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 그 누구보다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누구보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그 다른 사람들처럼 쉬는 날에도 본업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쉬는 날에도 본업이 업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계속 본업 직장에 있는 모든 일과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 그 생각밖에 하고 있지 않다면,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유로 만들어줄 부업에 쏟을 시간과 에너지와 집중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학생이어도 똑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 학점이 거의 2.8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낙제에 거의 간당간당했죠. 왜 그랬냐면 저는 실제로 학교 시험을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학교 시험이 있기 일주일 전에만 정말 벼락치기로만 공부를 해서 낙제만 피했을 뿐이지 평소 수업 시간에는 말이죠, 거의 맨 뒤에 앉아서 노트북을 펴고서 포토샵을 독학하거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독학하곤 했어요. 참고로 제 전공은 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포토샵을 쓸 일도 많이 없고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만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생일 때 그 당시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경제적 자유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에, 그리고 지금 내가 학교에서 패션 수업을 듣는다고 이게 나를 경제적 자유로 인도해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나중에 인터넷으로 뭘 할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토샵과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혼자서 수업 시간에 뒤에서 독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배운 저의 기술이 지금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 거죠. 그 당시 저는 학생이라는 본업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게으른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업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한 학생이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이 없으니 본업과 부업 이 두 파트를 크게 나눈 뒤에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의 인생을 본업에 쏟고 있는지 혹은 본업이 비중을 조금 낮추고 미래를 위해 부업에 쏟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스스로 되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